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고난을 내 것으로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꼭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신 사랑이요.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우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 율법을 보내서 너희는 죄인이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네 이웃것을 탐내지 말라 하기까지 열 가지의 율법을 보내고 거기 또 분리된 수많은 말씀들을 보내면서 너는 죄인이야. 죄값이 뭐요? 결과는 뭐요? 더 크게 죄값이 뭐요? 결과는 뭐요? 예,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살았느냐? 바리새인들이 살았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마음으로 음료 품었잖아. 네 마음으로 남을 미워했잖아. 그거 다 간음이요 살인이야? 죄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 예.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참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린 아담의 후예로서 원죄를 짊어지고 어차피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졌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 가야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범죄한 자범죄와 언행심사의 수많은 죄들이 우린 죄에게 딱 걸려서 하나님 말씀의 의로움에 딱 걸려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율법에 딱 걸려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해. 그럼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같이 살려고 한다. 살려고 해야 한다. 예, 살려고 해야죠.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안 해.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는 자들은 요단강에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아요. 왜 받느냐? 회개하는 자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죽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일어나 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표를 던졌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이 예표를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분은 보여주지 않고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 것이 삼위 하나님이시다. 네, 그런 분이세요. 자, 구약시대는 율법을 범한 자들이 죄 아래서 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요. 아니, 왜 사람이 죄에 짓고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서 인간을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나? 속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다시 용서는 너 죄가 있는데 내가 그냥 묵인하겠다. 그 얘기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두려움으로 살아. 예. 그래서 용서받은 자들이 짐승의 피로 용서받았다. 근데 만약에 속죄받았다면, 짐승의 피로 속죄받았다면, 뭐 예수 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리되, 양의 피를 흘리면서, 그건 바로 용서받기를 그렇게 원했어. 왜냐면 용서 안 받으면 저주받고 그 불행한 일이 닥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왜 왔느냐? 다 우리는 용서보다 확실한 속죄 받았기 때문에 왔어요. 예. 그런데 예수께서 유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온 세상 죄. 짐승은 한 사람의 죄만 짓고 죽어서 짊어지고 죽어도 용서하는데 그것은 바로 왜 용서하느냐? 앞으로 어린 양 같은 예수가 와서 피 흘릴 것을 예표하면서 하나님께서 장래의 아들의 피를 기억하면서 용서한다. 이 짐승의 피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면서 앞으로 어린 양같이 와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죽어주실
죄값은 사망을 사망으로 갚아주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근데 양의 피가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크게 얘기해요.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만약에 온전하다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잖아. 온전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은 그건 실상이 아니요. 오직 바라는 실상이 있는데 그 실상이 어린 양 예수라 이 예수. 그 왜 인간이 죄는 직후에 짐승은 고난 속에 죽어야 하며 왜 인간이 죄를 짓고 짐승처럼 생축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나 위에 죽어야 하시나 한번 판단을 잘 해봐. 응? 판단을 잘 해봐. 응?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한편으로는 염치 없고 한편으로는 감사하잖아. 다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인간이요 감사함에 살아야 할 인간이다.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사람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용서받은 자들이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 용서를 속죄로 바꾸는데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짐승의 피를 흘렸다. 응?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얼마나 직접적으로 예수 피 만나서 속죄 안 받고
여기 예배 드리고 있으니 행복한 사람들이지. 감사한 사람들이지. 여기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하면, 이제 용서란 말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을 줬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를 빚졌대.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25억이 넘는데 1만 달란트면 계산이 안 되잖아. 어마어마한 빚을 줬어요. 뭐 돈하고 빚을 깨졌는지 물어봤어요, 그 녀석이. 근데 1만 달란트 빚을 준 사람은 또 얼마나 부자기에 빚을 줬는지 모릅니다. 예, 받을 줄로 믿고 줬겠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다 탕진하고 받을 길이 없어요. 그때 법으로는 아버지도 노예를 삼아 부려먹고, 아내도 노예 삼아 부려먹고, 자식 나도 노예 삼아 부려먹고, 손주 나도 노예 삼아 부려먹고, 집안 식구가 범죄한 죄가 자손 대대로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어도 될 수, 갚을 수 없는 돈. 그래서 불러다 놓고, 야, 없는 것으로 하자. 이, 얼마나 좋았겠어. 없는 것으로 하자.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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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주 굉장히 자신 있게 나가서 너무 기쁜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 근데 100데나리온이면 품값이 100명이 하루 품값.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비염은 보이도 않는 먼지 같은 돈이야. 아, 가서 멱살을 꽉 잡고 내 돈 갚어. 나중에 갚겠다. 지금 돈이 없다. 미안하다. 꼭 갚겠다. 근데 그때는 법적으로 안 갚으면 옥에 가두게 돼 있어. 가둬버렸어. 자식아, 갚을 때까지 오게 있어. 근데 가만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현장에 있던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저런 나쁜 놈 봤나?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아니, 100달란트 그걸 용서 못해요. 그걸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그 주인에게 가는 겁니다. 주인이요. 무슨 일이요? 당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더니 그 사람이 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고 안 내놓으니까 옥에 가둔 나이다. 그놈 당장에 데려와라. 네,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야 이놈아, 너 1만 달란트 빚 탕감해 줬더니 너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뒀다면서. 너희는 1만 달란트 탕감한 거 취소다.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다시 적용했어요.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잘못하면 또 걸리면 빚이 또 줘요. 예,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것은 용서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같이 용서받은 자. 용서받은 자. 그런데 속죄는 뭐냐? 속죄는 우리 저 은재 일이다. 이 사과가 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간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얘가요, 얘가 이 사과만큼 빚을 줬어요.
이 사과만큼 빚을 졌다니까. 근데 이제 갚을 수는 없더니 그 죄값으로 옥에서 평생 살던 죽던 둘 중에 하나 가져야 돼요. 근데 후손에게 또 내려가요. 우리 죄가 아담이 갚을 길 없는 죄를 졌잖아요. 근데 아담 죽어도 후손에게 또 내려가잖아요. 또 내려가잖아요. 대대로. 예. 그런데 내가 사과를 하나 주면 더 갚어. 갚어. 갚아주는 순간 그 사람이 죄를 또 묻겠어요? 못 묻겠어요? 절대 안 묻지. 갚는 순간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제 보혈 주셔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만약에 속죄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이전에 나는 조상부터 죄인으로서 내가 범죄한 죄와 아울러 나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죽어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땅에서는 평생이 땀 흘러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수부의 고통을 더하고 이 땅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수없는 일을 겪는데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 그랬지? 마귀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즐거워해. 고통을 가면서 고통을 호소할 때 얼마나 즐거우는지 몰라. 그놈은 그런 못된 놈이야. 그런 속에 살다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뭘 입고 살아야 되느냐, 어느 집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야지, 돈 벌어서 잘 살아야지, 수단 다 부려도 이 땅의 과학 문명은 인생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이 100년 안에 거의 다 죽어. 그럼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야? 시작. 알기는 잘하러 지옥에 가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견뎌야 한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그랬잖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불꽃 가운데 견딜 수 없는데 견딜라니 어떡하겠어? 어?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말한 대로 절대로 이 땅에서 비리를 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근데 지옥 갈 짓을 좀만 해요? 그게 죄 짓는 짓이요. 죄 짓는 짓. 그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이 견딜 수 없으면 누가 지옥이라고 그래요? 견딜 수 있으면. 견딜 수 없어서 지옥이야. 그런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서 되겠어? 죄인과 죄인끼리 죽어서 무슨 일이 되겠어? 아무것도 안 돼. 송장과 송장을 바꾸면 살아나나? 응? A라는 송장과 B라는 송장을 바꾸면 살아나나? 우린 원래 아담 때부터 죽은 자요. 그 다윗도 말했어.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악 중에 있었고 나는 내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읽어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것이 나온 거예요. 육신이 살았다고 산 게 아니요. 이게 죄라 이 말이요. 죄. 이렇게 들어도 여러분은 그냥 여기에 대한 별 큰일 났구나. 이 죄가 큰일 내는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로 회개하고 속죄받고 구원받았어도 감격도 없어. 그 왜 그럴까? 육신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무덤덤합니다 이 말이. 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말해 정말로 가난해서 빨가벗고 살아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절대화된 분만 아멘합시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보거든. 구원. 구속의 은총.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이 속죄받았으면 예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처녀에게 잉태했다. 그래서 구약성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시니라. 읽어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어? 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과 나와 죄에 대한 가로막힘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 그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어린 양처럼 죽으러 왔다. 예, 나는 뭐 간단하게 그냥 내가 오늘 내가 죽는다 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쑥 빼가서 죽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데 내가 죽음이라는 이 고통을 여러 번 당해봤거든요. 진짜 죽음으로 가는 고통, 이 고통을 여러 번 당해봤는데 예, 절로 숨소리가 절로 나와요. 내가 안 오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지금부터 주님 내가 알타 알타 고통 고통동에 가지 않게 하시고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가장 신앙생활 잘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사랑받을 때 내 영혼이 고통 없이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꼭 기도요. 중대한 문제예요 그거. 자, 그러니까 보세요. 죽음이라는 고통.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아멘 하지만 한번 당신이 찔려봐. 당신이 한번 당해봐. 당신이 징계 받아. 당신이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에 달려봐. 당신이 한번 피 쏟아 고통 속에 죽어봐. 우리는 쉽게 아멘이지만
응?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왜 당신 용은 지옥 안 보내려고? 응? 이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어? 물론 항상 그들은 출근해서 모여있지요. 모여있더라. 제자 수제자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가. 응? 아니 어제 저녁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주 후원장담했어. 이걸 뭐라고 하냐? 신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지금도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지. 근데 마치 경제적 문제가 오고 여러분들의 감정적 격하가 오고 어떤 성질이 불타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는 처세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만 같잖아. 응? 우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부터 복종하라 그 말이야. 성령의 감동부터 복종하라 이 말이야. 무슨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산다고 후원장담하는가? 우리는 그런 신념과 감성에 빠지면 안 돼. 진짜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죽을 수 있게 주를 쫓게 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증거가 드러나잖아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니 멀찍이 쫓아 결국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잖아요. 인간은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 예수가 왜 끌려가야 돼? 자, 대제사장 가야바를 예수가 만들었어.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 모든 만물을 좀 먹여 살려. 거기 서기관도 장로들도 다 그래. 말씀 한마디만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어. 근데 왜 끌려가느냐? 예! 왜 끌려가지요? 지금 우리에게 인류의 속죄의 보따리를 지금 풀기 시작한다 이 말이오. 이 보따리 속에 뭐이 들어있을까?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그의 피에 나의 속죄의 은혜가 들어있다 이 말이오. 그 보따리를 풀기 위해서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그 보따리는 구약 성경에 들어있던 보따리를 드디어 보여줍니다. 예,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며 그를 죽일 증거를 찾죠. 근데 이 공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대제사장, 장로,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대표 70인, 전체 71인이 이 공회인데 이 공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 다 끝이 나는데 공회가 전부가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살 길이 있겠어요? 살 길이 있느냐? 자, 장로도 죽여야 되고 제사장도 죽여야 하고 대제사장도 죽여야 되고 서기관들도 죽여야 되고 율법사들도 죽여야 되고 자,
바리새인들도 죽여야 되고 누구 하나 변호하는 사람이 없어.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은혜 중에 은혜라 이 말이오. 은혜 중에 은혜. 예, 이렇게. 자,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응? 왜 거짓말로 누명 씌워 죽이려고요? 응?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죽일 만한 그런 증인의 증거를 얻어내지 못해서 그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말하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로 예수를 죽일 수 있겠어요?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거짓말 아니요. 성전을 헐어버렸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성전 삼고 오셔서 내가 성전 되었다 이 말입니까? 3일 만에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는가? 응? 그러게 예수 죽이잖아요. 예. 그리 이렇게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또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너에게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 어떠냐? 하고 물어. 예수께서 말 같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하시오.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3일 만에 성전을 헐어버리고 짓는단 말은 누가 봐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성전을 헐어라면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라는 일로 이게 인정이 되니까 굉장한 죄목 중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오. 이게 너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기다 말하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 안 하시오. 왜 말씀 안 하시느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는 죽을 일이 못 되시니까 말씀 안 하시오. 주님은 자기가 죽을 일에 말씀하시려고 입을 다물고 계시다 이 말이오. 계시오. 응? 그때 대제사장이 또 묻습니다. 야, 응? 내가 너로 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수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이게 이제 죽을 죄입니다. 이게 죽을 죄, 이게 죽을 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맹수하고 말해라. 응? 네가 말 한번 해봐라. 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말하였다. 맞다 그 말이야. 맞다. 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하는 것은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다시 물어볼게. 개가 새끼 나면 몰라요? 어, 개 잘하네. 응? 돼지가 새끼 나면요? 김씨가 장가 가서 자식 나면 뭐나요? 김씨. 하나님의 아들은 뭐요?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제목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요. 자, 사람이 자식 낳으면 뭐였나요? 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오. 네가 그리스도냐? 맞다. 맞다. 응? 이런 놈 봤나? 응?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로 호족도 돼 있잖아. 그래서 마태복음에 호족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것은 분명히 호족을 해놓고 그리고 요셉이 아들로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요셉이 아들은 호족의 증거로 죽을 수가 있으니 아주 미리미리 죽을 준비를 하셨다 이 말이오. 누구를 위해서? 얼마짜리요?
얼마짜리요? 어? 얼마짜리요? 이것은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고 영생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짜리요. 그 값짜리다 이 말이오. 인류가 다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근데 우리는 이분에게 예배하는데 예배가 얼마나 인색하냐. 정말로 이게 얼마짜리냐니까 판단 한번 해봐. 하나님의 아들의 이 고난과 죽음으로 자 지옥에서 내가 구원받는다. 근데 지옥에 간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그래.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야 지옥의 대장 좀 만나게 해줘라. 왜? 내가 부자인데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 지금 지옥에서 끌어내달라. 세상에서 돈 가지면 다 되니까 지옥도 돈 가지면 되는 줄 아는 거. 아니요. 우리는 지옥은 아무것을 가지고도 나올 수 없어. 살아있을 때 지옥 갈 죄에서 나오는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밖에 없어. 회개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는 예수 믿을 기회가 없잖아. 얼마나 감사해. 이게 얼마짜리라니까 판단 한번 해봐. 그리고 이제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던 내 얼마짜린가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가진 것만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응? 로마서 8장 12절에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저주 육신대로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에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 자기가 죽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아까는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켰다고 말했는데 맞으냐 틀리냐 말해봐라 할 때는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계시더니 진짜 신성을 모독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죄목으로 죽어야 할 때는 네가 말하였도다. 죽으려고 시인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가 죽은 걸 알겠어. 2천 년 전에 죽은 걸 우리가 알겠습니까? 알 이유도 없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그의 죽음을 지금까지 증거하는 것은 너, 나, 지옥 가지 말라고. 성령이 여기까지 전해주었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라 이 말입니다. 예, 최사장이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어마어마한 절대 권세를 가진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있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지금 너희가 누구냐? 그들조차 전부 그날 예수가 오시는 그날 까지 이 소리를 들은 자들이 버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화를 푹 내면서 자기 옷을 착 찢으면서 막, 응? 왜? 밤 아파서 찢었겠어요? 응? 참나마도다. 제사장이면 신속모독죄에도 이 정도는 분은 내야 제사장이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구원받는 걸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옷을 찢으며 참나만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하냐? 이제 더 증인을 죽일 만한 죄를 찾아낼 증인이 필요 없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나한 말을 들었도다 라고 지금 말하면서 이제 완전히 죽일 죄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거든. 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 이는 마땅히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인 줄 알고 수많은 사람 상처주고 제 고집대로 교회에서 일어난 사람 많지요. 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런 중직이 없지요. 어떤 중직들은 예, 목사도 지 맘대로 흔들어대고 교회도 지 맘대로 흔들어대고 그러고 그게 굉장히 충성인 줄 알고 교회 재정도 지 맘대로 쓰고 교회를 위해 썼으니 그냥 다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전부 다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해놓고서는 지가 아, 나는 이렇게 충성했다. 죽으면 며칠 후 며칠 후 천국 가야지. 교회는 지배하는 기관이 아니라 순종하는 기관입니다. 아멘.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에베소서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골로새서에는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했으니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고 교회는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뿐이라 이 말이오. 근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지 맘대로 하나? 응? 그런 사람들 많지요. 응? 많지요.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우시고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주의 종도 성령이 말씀하신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교회가 움직여져도 안 되고 다른 수단으로 양떼를 쳐도 안 되고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으니 그의 핏소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살과 그의 피가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양식이요 생명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 피를 쏟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으려고 스스로 죽음의 답을 내던지는 거예요. 죽음의 답을. 어? 그럴 때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야, 우리 같으면 죽으려고 했어요. 저 돈 빠져나가려고 했지. 우리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죠. 그러고 안 해요. 아멘 충성합시다까지는 좋은데 실천은 안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왜냐? 내가 충성하기에 시간이 없어. 내가 또 돈도 떠야 돼. 그러려면 힘들어. 여러분, 육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요구가 그렇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가장
가깝지게 살 수 있는 것은 그의 고난으로 주신 구속의 은총 앞에서 아까운 것이냐? 응? 아까운 것이냐? 응? 자, 응?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노량진 성전 구입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당신이 만약에 독생자가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인다면 죽일 수 있겠습니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죽일 수 있겠냐 그 말이요. 우리 잘 들어야 돼.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뭐 자기 목숨 줄 수 있겠지요. 그런 부모가. 그런 부모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독생자를 못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독자를 바치는 마음으로 노량진 성전을 우리가 구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끝없는 진심으로 아무나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를 주소서. 죽여서 나를 살렸다고는 그 은혜에 감격된 사람만 하라. 독자를 바치듯이 내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하고 의식을 잊어버리고서 내가 막 내 사무실로 이렇게 들려갔나 막 그렇던 적이 망원동에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독자를 바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3일 예배를 누가 안 나와? 금요 철회를 누가 안 나와? 새벽 기도를 누가 안 나와? 11조를 누가 안 해? 헌금으로 어떻게 부잣집 거지 동량화도 돼? 아, 충성을 누구 안 해? 전도를 누구 안 해? 응? 여러분 그렇잖아. 자식이 죽게 되면 자식이 살기만 한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자가 피조물인 자기가 만든 인간인 지옥 가지 말라고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는 우리에게 죽어서 속죄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고 그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전세가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을 입고 와서 스스로 나오에서 죽어준다고 생각할 때, 이 한번 계산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함량과 주님이 날 사랑하신 함량 한번 계산 한번 해봐. 우리 잘못 오고 있잖아. 응? 인정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으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도, 나 같은 건 목숨을 천 개 줘도 독생자하고, 무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목숨을 다 줘도 독생자하고 안 받고,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목숨을 다 준다고 당신 독생 아들하고 바꾸고서 안 바꾸. 잘 알아야 돼 우리는. 그렇다면, 나도 그렇다면, 나도 자식 낳고 자식을 향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판단 한번 해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항상 충성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고, 드리며 살고, 그래도 모자라. 그래도 모자란다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웠다.
이 은혜.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남의 일 놔뒀대. 신앙생활은 내가 살려는 내 일이야. 내 영혼이 영광을 누리려는 내 일이라 이 말이오. 그럼 남의 일을 서잖아. 응? 누가 시간 맞춰오라고 광고야. 어? 누가 예배 빠지지 말라고 광고할 필요가 뭐 있어. 누가 기도하라고 광고해. 누가 충성하라고 광고해. 응? 자기가 알아서 해도 갚을 길 없는 은혜인데. 철없는 신앙생활 오늘로 집어치워라 이 말이오. 아멘이 주고 아멘. 더 주고 아멘. 아멘은 했어. 일어서면서 잊어버려. 왜냐? 그 은혜가 내 속에 완전히 잊어버릴 수 없도록 충격적인 고마움과 감사로 나를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서면 잊어버려. 이 참 안타까움이지. 제 1순위가 뭐냐? 신앙생활. 그것이 뭐냐? 구속의 은혜 감사하는 삶. 아, 네. 그러냐고 말이야. 그러냐고 말이야. 자, 제사장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말하였도다. 하니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야,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사형 죽여야 된대. 왜 주님은 죽을 소리를 하셨을까? 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는 예, 때로는 죽은 자도 무덤에서 불어내고 중풍자도 일어나서 걷게 하고 무르위도 걸어가시고 자연 질서도 모순시키면서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나병 환자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고 하시던 이분이 왜 이렇게 잠잠하냐? 나 위해서 죽어서 내 죄값 갚아서 속죄의 은총을 주시려고 잠잠하다. 잠잠하시다. 자,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어 세상에 이런 꼴을 이런 수모를 당하시오. 여러분 같으면 침 뱉으면 어떡하겠어.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혹은 또 주먹으로 때려. 아, 주먹으로 때리면 어디 때려도 예.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가로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아 우리에게 선지자로 타라 하고 조롱하는 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선지자로 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이 못된 짓을 해놓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대답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런 조롱이 세상에 어디 있어. 어? 그래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용서를
쓰린 눈물. 홀로 드신 주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널 사랑한 이 사정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천국 가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린 주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찬양하며 어떻게 주님을 내가 은혜 받은 자답게 표현할 것이냐, 신앙 양심의 분량만큼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고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말고 그 고통, 그 아픔, 그 매맞음, 그 자리가 바로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보따리를 푸는 축복의 현장. 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고통과 부활을 너 가지라는 겁니다. 너는 죄로 지옥 가게 생겼더니 내가 너에게 나를 주느니 너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철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철들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에 세상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앙생심에 맞춰 주님을 대우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주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관심사로 목숨 주셨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주셨는데 나는 독생자는커녕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충성도 전도도 감사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우린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살지 못합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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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너만을 살기를 바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힘을 내어 기도해요. 힘을 내어 기도하세요. 힘을 내어 기도하세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이에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 앞에 나도 우리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위해, 내 죄악에, 나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습니다. 우리 주님 상하셨습니다. 징계 받으시며 진지게 받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한 그 사랑 앞에 주님, 내가 이 은혜에 감사하여 신앙생활하며 고난으로 주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여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내게 주신 구속의 은총, 고난으로 내게 주신 구속의 은총, 주, 내가 감사함으로 평생에 주를 위하여 살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이 고난, 내 고난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위하여 찔리시며, 나 위하여 상하시며, 나 위하여 징계 받으시며, 채찍에 맞으신 주님, 이 고난으로 내게 주신 구속의 은총과 이 고난으로 내게 주신 구속의 이 은총에 감사하여 평생의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세요. 도선 먼저 들어요. 도선 먼저 들어요. 주님, 고난으로 내게 주신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다면, 예수가 나 위하여 찔리시지 않으셨다면, 예수가 나 위하여 상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가 나 위하여 징계 받으시며 채찍에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주님, 내가 어찌 이 죄악 가운데 지옥의 영원한 영벌의 고통에 자유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게 주신 구속의 은총, 고난으로 내게 주신 사람, 고난으로 내게 주신 이 사람, 이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여 주님 잘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내게 주신 이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여 주님, 내가 잘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내가 잘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잘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받았을진데 이 은혜를 알지도 못하며, 이 사랑을 받았을진데 이 사랑에 감사할 수 없다면 이 어찌 무지한 자입니까? 주님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주신 구속의 은총, 주님, 내가 전율하며 충격적으로 깨달아 내 몸에 고난으로 주신 구속의 은총을 내 몸의 경험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내게 주신 구속의 은총, 나도 전율하며 충격적으로 내 안에 경험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며 채찍에 맞으시기까지 고난으로 내게 주신 구속의 은총, 고난으로 내게 주신 구속의 은총, 나도 전율하며 신경적으로 이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세요. 평생에 이 고난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 살며 기도하며 충성하며 내 영혼의 띠를 위하여 살도록, 내 영혼의 띠를 위하여 살도록, 너 위하여
나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그 고통이 내 것임을, 나 때문에 당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난은 자초에서 스스로 창조자가 말씀의 육신이라는 공간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이 감내할 수 없는 일을 자원했습니다. 행악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감내할 수가 없어도, 그러나 그들이 강제로 당하지만은 주님은 강제로 당할 이유가 없으신데 강제로 당하는 것처럼 나 위에서 죽으셔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셔서 내 죄를 속죄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으신 것은 나 위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이 끝났고 죄악이 끝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주님이 귀신 쫓아라, 병 고쳐라, 전구치던 이름, 귀신 쫓던 그 이름,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 그 이름으로 어미꾸짖 노니 귀신아 질병아 저들의 가정서부터, 저들의 모든 가족서부터, 모든 성도들 속에서 싹 다 떠나가라. 예수를 명하노니 싹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간 질병 귀신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성도들의 금식과 애탄 기도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말씀했습니다. 잘한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못한 것은 제가 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전원 천국 가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큰 박수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